대다 누나 반갑다. 도장편화 탈출구 대다원 각이다. 각이다 각. 어서오세요. 대단원. 대단원. 아, 미친 도플갱어. 배신 못 먹은 거 너무 아깝다. 아, 실수했네. 생존자 써야 되는데. 어서오세요. 맹독하네. 킹진. 와, 길 하나다. 킹진을 넣을까, 탈출구를 넣을까? 킹진. 포션 빨리 먹을 걸. 정신 차리자. 파워 포션 안 써도 될것 같은데. 써야 되네. 파워 포션도. 딸기 시체 폭발. 시폭 빠따주. 시발. 님도 나온다 이거.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. 이번에 저거죠. 귀족 그램린이죠. 잡아도 될 것 같은데. 가방도 있고. 카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. 골드도 준다. 근데 카드가 좀 그지가 지나네. 단검 분사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. 시체 폭발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지. 심지어 이것도 있고. 모형? 제거하고 모형 해볼까? 전략가 고개 빨리 찾아볼까? 공중제비 이런 거? 반사신경. 집중. 집중 반사신경? 집중 반사 내장?
중요한 고개가 나왔네. 짱풀갱어 왜 자꾸 나오냐? 쓸모없는 거. 집반 여기서 여기서 둘 다 강화 때릴 수 있는데. 아니면 그냥 여기 가서 제거. 아니다, 그건 안 되겠다. 제비 나왔어야 했는데. 집중 반사 신경 넣자. 아, 심지어 유독 제비도 주네. 기아 똥개. 하, 터져요. 뱀. 고개. 집중 강화는 좀 미뤄둬도 될 것 같은데. 고개나 맹독이 더 급할 것 같다. 아니면은 파넬도. 무력화? 파멸 강화해서 템포 올리는 게 낫겠지. 데미지 6이나 오름. 했을 걸. 오케이. 좋다. 안 좋다. 시계캐. 형상 굴타. 굴타 필요했겠지. 굴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아니면 죽죽죽 죽죽죽으로 템포 좀 더 올릴까? 어서오세요. 2막 등반할 때는 죽죽죽이 제일 좋을 것 같고, 심장 잡을 때까지 가면은 형상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플리타임도 무난하게 좋을 것 같고. 죽죽죽으로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애들 잡고 돈 벌어야 카드 제거할 수 있는데. 근데 형상이 2막에서 딱히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. 만약에 시체 폭발 쓰고 형상을 쓰면은 이긴 거지. 엿. 판도라. 이거 판도라 괜찮을 것 같은데. 전략가도 찾아보고. 대단호나 반갑다. 정령밥 하나 나왔고. 제비 좋고.
잔상채비 대단원. 네, 역시 실력게임이다. 전략가. 제비 하나 더. 제비는 두 장도 얼마나 지. 아닌가. 집중이나 빨리 강화하자 일단. 귀치삐가 안전빵인데 융화. 유화라고 안 했어? 다시 들어볼까? 뭐야 왜 안 떠? 용하. 아이고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용과로. 용하. 용하. 아 이기심금지님 반갑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폭? 파멸? 폭매 흐릿함 제비. 제비 하나 넣을까? 어서오세요. 제비 고민되네. 정가가 싫으면 좋은가 하면 되려나. 둘 다 안 되는데요? 아, 케미 피버님 감사합니다. 좋은가?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구만. 이제 미일 고개로 가까? 집중 빨리 강화하자. 아싸. 아, 정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어서오세요. 시제 폭발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. 그냥 가드나 올릴까? 아 10폭성 터져요. 아 뭐야 돈에 왜 안 나와. 트윕이 좀 이상한가?
어떡하지? 왜 안 나오는데요? 아저씨 여기 돈 먹었어요. 정가가 싫으면 좋은가 하면 되려나. 이거는 나오는데 저거는 안 나온대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 잠시 안 나오나 본데. 대단원 아직 한 번도 못은. 챙하. 아이 감사합니다. 결국 중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나. 제영하. 이것도 안 되는데? 제영하로 나오는데? 아 감사합니다. 제대로 나오는 게 없구만. 준하. 이게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. 아 감사합니다. 준하. 반사신경 하나 더 넣고 집중각 좀 볼까? 제거 비용 100원. 주판 마렵다. 젠하. 이것도 안 되는데요. 아, 감사합니다. 젠하. 젠. 다리 걸기를 뺄까, 돌진을 뺄까? 정하. 정하. 아, 이응, 이응님, 감사합니다. 뜻밖의 게이득. 젠하. 젠하. 아, 이피노님 감사합니다. 중하 챌린지. 실바? 준하. 중. 응? 어? 좀 비슷한가, 이거? 준하. 준하. 항아리가 들어가면은 저게 안 나오면 안 나오나? DTS가? 아 감사합니다. TTS 왜 안 나와? 시즌 1호 대돈원. 항아리 들어가니까 인식이 안 되나봐. 대단원이 3코스트라서 못 쓰는데? 뭐지? 중국어예요? 정어? 뭐라는 겨? 다시 들어보자. 정어. 청어. 발놀림. 청어인데 청어. JWONG하. JWONG하. 감사합니다. 발놀림 필요한가? 심장 생각하면은 발돌림 필요할 것 같은데. 아니면 형상으로 다 커버 칠 수 있나?
강화할 게 좀 많다. 형상부터 강화하자. 그냥 주나 씁시다. 세종대왕 만세. 아니, 하이가 한국어가 아닌데요. 아, 이응이 은인가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전략가 찾아볼까? 전략가 계산된 도박. 중안 중과로 안녕이라는 뜻. 중안 감사합니다. 중안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필요 없는 거 딱 대라. 마무리. 마무리랑 뭐 필요 없지? 중하. 아, 케미 비버님 감사합니다. 그나마 맹독이 필요 없어 보이긴 한데. 헬로우 트위치 베스트 섹시 스트리머. 뭐야. 감사합니다. 마무리랑 맹독. 더 이상한 거 나왔다. 아, 형상 써야지 일단. 그 다음에 저거 찾아야지. 그 시체 복발 찾아야지. 안 나왔다. 시폭발이. 시폭발이. 맨 밑장에 있네. 갸똥겜. 와우. 야, 미친.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같이 들어오가? 어이가 없네. 스네골. 아니, 핸드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같이? 아니, 말도 안 된다. 예비가 먼저일까? 집중이 먼저일까? 타는 카드들 다 태워놓지. 마름쇠도 태우고. 대단원 빠짐. 얘 그냥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형상 사이즈. 과연?
내 분노를 맡아라. 형상 써야겠지? 아니 잠깐만, 안 써도 되나? 아, 쓸걸. 안 써도 돼. 아드레날린. 아르바다인가 불쾌인가. 빠따 주시다. 얼른 빼앗고. 똥중 때려치우고 빨리 전략가 찾아야 되는데. 야, 상점 두 개 가면은 하나밖에 제거 안 되겠지. 왼쪽에 상점 하나 있는 쪽으로 가자. 불 이렇게 두 개 보고 불 좀 많이 보는 길로 가고 싶었는데. 대단어를 못 썼어. 아니, 잘못 버렸어. 병요정. 정밀 준에 많이 나오는 시드네. 다리 걸기. 교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. 고개 하나 더. 고개는 두 장 넣을 만한 카드 아닌가? 케미컬. 괜전 마렵다. 생존자. 무력화? 전략가 님만 오면 돼.
유령의 옥상 든든하네. 지금 집중 강화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. 아, 탈출구 뽑을 수 있겠지? 됐다. 갓겨내기. 물음표 3개 보기 vs 엘리트 2개 보기. 물음표 갖다 줘. 가다가 점프도 좀 하고 추락도 좀 하고. 돌고 도는 회란 극혐. 변화시킬 거 있나? 변화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. 근데 뭐 파워카드 같은 거 나와가지고 대갑 속에 도움 줄 수는 있겠지. 파멸? 20딜짜린데 괜찮지 않을까? 아, 무거움 애매한데. 진짜 주네 애매하네. 제발. 저에서 나오면 주작이지. 아이고 공포 흐릿함. 아이고 세상에. 프리탐이 낫겠지. 룬반구라서. 심지어 플러스다. 강화할 거 없으면 그냥 물음표 갈까? 추락이나 좀 노려보게. 공중제비 정도 강화할 만할 것 같은데. 심장 생각하면. 물음표 가서 제거 노려볼까? 희귀유물 이벤트. 똥중 하나 더 살까? 똥중 하나 더 사고 제거할까? 약가도 없는데 반사신경 똥중이나 하자. 이제 진짜 파멸밖에 지울 게 없네. 무검 지울까? 무검 꼽은데. 근데 무검은 쓰면 지워지니까. 카드 한 장으로 덱 도냐 마냐가 결정되니까 좀.
심장 게임 두고 내가 이김. 내가 이겼네. 심장 허접해. 똥숭이 리아카보다 나은 점 붕대 방어도다. 사귀군. 사귀는 첫탑이 쳤는데 크리탑이나 대충 쓰고 턴종하면 되겠다. 덱은 잘 돌아가네. 과도자 애쓴다. 복제 포션 2잔 3 일영화 가능. 복제 유령의 영상 카카 터트려서 큰 카카 잡을까? 아니면 반대로 할까? 카카는 화가 많이 났지만 때리지는 못했다고 한다. 호기심은 넘치지만 어쩔 수 없는 카카. 아니 중요한 대단원이 불발인데 자꾸. 야 대단원 갖고 와. 아 잘못 눌렀다. 아예 붕대 나와서 달팽이 잡힌 잡혔는데 이거 참 좀 그러네. 대기 좀 흐릿하네.
달팽이 들어간 후 걸리면은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. 포션을 달팽이 때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핸드 이따구로 잡히면 안 돼요. 턴은 강제로 넘어가는데. 붕대 있어서 잡긴 잡을 것 같은데. 야야 적당히 해라. 적당히 해라. 적당히 해라. 하하 허드팩. 카카 화나죠. 아니 근데 대단원 지금 너무 안 떠. 이게 대기 두꺼워가지고 시체 폭발이라도 생각하면 대기 좀 두꺼워. 어서오세요. 붕대로 역겹게 게임하고 있습니다. 아 뭐야 달팽이 어디갔어? 달팽이 색 쫄티했네. 형상까지 다 빼도 되겠지. 프리탐도 이제 써야 되는데. 아닌가. 다음 편을 안 보면 프리탐이 필요가 없네. 달팽이 근처까지 왔다가 토 쏠려서 토하러 간 게 아닐까. 야 뭐 순한 대기하고 딴때라 하고 왔다가. 미안 나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각나서 먼저 가볼게. 토 쏠려서 간 게 아닐까. 달팽이에게 급한 약속. 와처랑 약속 잡았나. 아드레날린이 제일 낫지 않을까.
집중은 뭐 방어도 많이 주니까 굳이 강화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드레날린 파워카드 빨리 털게. 대다더뇨. 괜찮. 아 잠깐만, 브리탐이라서 괜찮 필요없나? 괜찮 사지 말자. 으아 유하 잠자느라 보고. 아하 시체 폭발. 중독으로 안 죽여도 터집니다. 시체 폭발을 방패에다가 걸었어야 했네. 내가 덱을 완벽하게 만들었다. 붕대 왜 이렇게 자주 되지? 최근에 붕대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. 독고특 싱싱한 생생 독고특. 퍼펙트 제발. 잔상에 걸리긴 않겠죠. 퍼펙트 가자. 심장 허접색은 퍼펙트 자자. 저거 상태 이상 들어온 터넷은 쉬어야 되고. 아 이제 대단원 안 써도 되는구나. 크리탄만 돌려야 해. 덱 돌리는 데는 딱히 이유가 없다. 돌아가기 때문에 돌린다.
덱을 왜 돌리는 거야? 그것은 돌아가기 때문이다. 형상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안 쓰고 있어. 이제 서로 될 듯. 그냥 깔끔하게 상태 이상 다 수상 내풀군. 아니 그니까 백 영상만 들어오는군. 아, 뭐 깔끔하게 다 뽑았네. 상태 이상 안 태우고도 들어가네. 4턴 킬에 완성 가자. 이런 괜히 돌렸다. 집중 빠졌으니까 섞어야지. 마름쇠 덕분에 아이고 4턴 킬 못했네. 괜전 안 써서 4턴 킬 못했네. 근전 안 써도 깰 수 있으면 괜히 안 말리게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홀수 들어가 탈출 관자밖에 없구나. 그거만 신경 쓰면은. 무난하겠어. 요정은 자유해요. 아, 잘못 눌렀어. 아하, 대단원 버렸어.
잘하니까. 끝.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. 심장 허접해. 붕대 감고 있는 거 봐. 엘리트는 꼴랑 세 마리밖에 안 잡았다. 붕대 미쳤네. 붕대. 집중 붕대.